너무 좋았어요. 섹셔닝. 섹셔닝. 자, 밑으로 떨어지게. 여기 양쪽 밸런스 잘 잡아야 된다. 어때? 일로 와봐. 이게 좀 높나? 높지. 뭐 클린 섹션, 클린 파팅 하는 건 좋은데 적당선에서 해도 돼요. 근데 약간 너무 안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 타협선이 굉장히 높아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레이어를 자를 거죠. 가이드 기장을 난 먼저 설정하는 게 좋다고 봐. 네. 어떻게 설정할까? 언더라인을 먼저 자르고 들어가야지. 쇼컷은 라인을 먼저 자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그 정도? 네이프를 그렇게, 네이프 뭐라 그랬어? 자르다 보면 짧아진다 그랬지. 가이드 길게. 스퀘어로. 스퀘어로 먼저 자를게요. 앞쪽이 짧아지면 안 돼요. 거기가 조심해서 잘라줘요. 그래서 잘라줘요. 이건 나중에 리파인으로도 충분히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자를 필요가 없어요. 많이 좋아졌죠? 느끼죠? 본인도 많이 좋아졌네. 자, 그 다음에 가이드를 어떻게 잡을까? 가이드요? 응. 달라붙어 있잖아. 완전히 볼륨감 없이. 그럼 이건 레이어야. 그럼 여기서 레이어를 자른다면 가운데에 가이드를 먼저 잡아낸 상태에서 이렇게 섹션을 잡겠죠. 두상이 밀착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잘리면 레이어예요. 선생님 무게감을 좀 유지하고 싶으면 좀 빼주면 되고, 난 급격하게 자를래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세워주면 돼요. 손가락을. 근데 어느 정도 달라붙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두상에서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잘린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 그럼 제가 가이드만 잡고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텍스처 달라붙는지 확인. 자, 나머지 부분 자르는데, 자, 여기서 이거 봐줘야지. 자, 양쪽 끝이 약간 짧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별로 안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가운데 쪽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다 주고 끌어갖고 와서 잘라줘야 돼. 이게 온 베이스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잡고. 그쵸? 자, 여기서 어려운 건 왜 그래? 발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옆으로. 내가 잡을 섹션과 어깨가 서로 수평으로 맞아보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훨씬 편해요. 어설프게 쓰는 것보다. 그쵸? 훨씬 편하죠? 좋아요. 전 섹션으로. 너무 오버 디렉션 하면은 스퀘어가 되는데 오버 디렉션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좋아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유예가 길어졌어. 봐봐. 길어졌어. 길었어. 이렇게 잘렸어야 돼, 원래. 여기서부터가 보면은 잘랐을 때 그 가이드를 그대로 잘랐어요. 이게 가이드인데. 여기가 잘렸어요, 지금. 잘리고 여기서도 당겨갖고 왔을 때 여기가 잘렸어요, 다시. 무거워지면 안 돼요. 가벼운 커트야. 레이어. 오버 디렉션이야. 여기서 사이드 베이스면 이게 온 베이스거든. 이게 여기서 요 정도의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 가이드 보면 여기 있지. 이걸 잘라줘. 잘렸어요. 떨어지는 느낌 보면
좀 얄쌍하게 해서 굽죠. 여기서 쉐입 체크하면 이 정도가 맞는 거예요. 이 정도. 아까는 트라이앵글처럼 됐죠. 스퀘어가 됐죠. 그럼 요거 체크하는 방법은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 그렇지. 여기서도 봐봐. 정면으로 섰잖아. 그러면 네가 손을 이렇게 틀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똑같이 내가 서 있는 데 서 있어야지. 어 맞아요. 그렇게 서 있는 게 맞아. 얘를 이렇게 틀면 안 돼. 그냥 딱 섹션 모양 그대로 손가락이 들어가 있어야 돼. 패킹 길어져 있죠? 안 봐도 길어져 있어서 이렇게 될 때는 이거 크로스 체킹하면서 잘라봐. 이렇게 들어서 길어진 부분만 빼고. 들어올려. 더 들어올려야 돼. 너무 낮아. 더. 그렇지. 그렇게 들어야 돼. 나오는 게 달라. 그거 무리해서 그렇게 자르면 나중에 손 잘라요. 자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이게 이제 레이어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야. 여기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골든 포인트 밑에까지는 거의 레이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자를 양을 고른다고 한다면 이 정도. 자 잡고 그대로 유지해서 잘라줘야 될까? 볼륨감을 보고 정하면 돼. 볼륨감. 볼륨감이 어때요? 백부터 볼륨감이 생겼지. 그러면 여기는 레이어보다 이렇게 따라가서 자르면 원래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살짝 더. 각도 수정. 그대로 갔으면 요거고 살짝 수정됐어. 이 정도. 그래야 떨어지면서 볼륨감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떨어지는 느낌 보면 이렇게 웨이트가 여기 형성이 돼요. 살짝 꺾은 것 때문에. 사이드 베이스? 응, 여기도. 응, 그대로 잘라야지. 맞아요. 손가락이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잖아. 왜 이럴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잘라야 돼. 보면은 여기가 연결이 안 됐어. 봐봐. 이거를 이렇게 잘라줘야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 밑에가 가이드잖아. 이렇게 잘라줘. 사이드 베이스야. 잡은 상태에서. 봐봐. 각도는 이렇게야. 베이스는 사이드. 그럼 이렇게 떨어져야지. 근데 이렇게 당기고 온 거야. 다운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그게 아니라 레이어인 상태에서 레이어 잡았잖아. 손가락만 딱 빠지고 사이드로 넘어간 거야. 그럼 기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길어졌어. 다운되는 완전 다운돼서 눌러지는 느낌이거든. 그게 아니야. 레이어에서 끝에만 빼서 사이드 베이스. 빠질 끝날 것 같다는 느낌 착각이었어. 아까 약간 미디움에서 약간 봤거든 가능성을. 그렇지. 근데 이 각도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딱 멈춰봐. 멈춰.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이 여기는 가만히 있고 이 손가락만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얘를 귀 뒤에 넘겼을 때 이렇게 붙거든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짧으면 안 돼. 여기 보면 이 옆에 귀 뒤에가 다 차 있잖아, 머리가. 근데 이거를 자르는 순간 이걸 넘겼을 때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귀 뒤에 찬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거 가위 내가 만든 거다. 진짜요? 좋다, 너무 귀여워. 내가 손가락이 엄청 짧거든. 손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뺐다. 그렇지. 아웃에서 빗질하는 것도 봤네. 그건 이 다음에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센스는 나쁘지 않아. 옆에서 누가 붙잡고서 계속 알려주면 금방금방 늘 텐데 그런 사람도 없고 또 알아서 어느 정도 하니까 또 내비두고 그럼 이제 바보 되는 거지. 호리존탈 섹션과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는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버티컬 섹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레이어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거고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하면 보브컷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거야. 수평으로 가면 아무리 각도를 들어도 약간 전체적으로 라인의 느낌이 많이 사는 거고 버티컬로 들어주면 아무리 낮춰서 해도 레이어의 느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잡았던 가이드 그대로 잘라주는데 여기서는 쉬워요. 오히려 그냥 그대로 잘라주면 돼. 그대로 잘라주고 온베이스로 가요. 여기서는 네 어차피 밑에서 가이드 길어진 게 있기 때문에 밑에 가이드를 보고 자르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거든요.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럼 여기서도 온베이스로 쭉 따라가면 돼요. 온베이스로만 그냥 들어서 네 맞아요. 거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쉬운데 거기를 못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연결해서 근데 텍스처 가면 툭툭 털어서 조금씩 봐주는 게 좋아요. 이거 약간 사이즈 가지 옆으로 가져가나요? 왜요? 온베이스예요? 네 온베이스. 그게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 아니죠. 사이드 베이스죠. 온 베이스는 그 정도죠. 그렇죠. 자, 봐봐요. 길어지는 건 맞는데 너무 길어졌어. 봐봐, 길이를 꼽았을 때 길이가 넘어가. 넘어가면 안 돼. 봐봐요.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우니까 설명해 줄게요. 여기 가이드부터 봐야 돼. 여기 가이드가 보면 봐봐. 잡았을 때 안 잘렸죠. 뿌리까지 콤을 넣어서 그대로 뿌리부터 당겨서 그대로 갖고 왔을 때 거기서 떨어지는 위치에서 가이드를 보고 잘라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느낌이 저 귀 뒤에 넘겼다고 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 살짝 짧아서 올라가. 아 저기도 그러잖아 사진도. 살짝 반달이 생기잖아. 가이드를 잘못 본 거죠? 선생님을 믿지 말고 가이드를 믿어야 돼. 선생님 믿으면 안 돼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가이드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문제. 각도가 계속 떨어져. 잡았을 때 저 어떻게 잘랐냐면 두상에 딱 대서 그대로 콤 두상에 밀착시켜서 그대로 빼고 그대로 잡아서 잘랐거든. 각도 보이죠? 끝에가 여기 자꾸 이렇게 내려. 이게 레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이거 90도잖아요. 두상각에서 90도로 잘라서 이렇게 잘랐을 때가 레이어예요. 이게 레이어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자르면 이거는 그라예요. 그라. 인터널 그라. 레이어에 가까운 그라듀에이션. 여기서 레이어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게 레이어예요. 플랜 레이어. 컨벡스, 컨케이브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잘랐을 때 이렇게. 여기 가이드 보고 요거 제거해줘야 돼요.
그 빗질을 뿌리부터 해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들었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여기서 제거해 주는 거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그러면 넘겼을 때 딱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벌써 이뻐. 딱 떨어져. 그대로. 반대편. 여기서는 한 번에 사이드를 다 자르고 가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한쪽 면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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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는 게 밸런스를 잡는 데 쇼컷은 훨씬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쇼컷은 한 번에 반대쪽을 많이 자르면 길을 잃기가 쉬워요. 기장이 짧아서 라인이 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온 베이스로 잘랐어요. 여기랑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기장을 봐요. 이렇게 봐요. 짧아졌을까요?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어요. 그렇죠. 왜 짧아졌을까요? 가이드보다 짧게 잘랐네.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주면 봤을 때 봐봐. 가이드가 여기 있는데. 보고 밑에 쪽 가이드를 봐야 돼. 봐봐. 각도를 다운하니까 가이드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각도를 들어서 봤을 때 지금 여기 가이드 보여요? 그 가이드를 보고 잘라주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고 여기서도 이 뒤에 있는 가이드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가이드. 그래서 봤을 때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에서 일단은 넘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진짜 정말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정면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먼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약간 엘리베이션 주는 느낌처럼 잡고. 그러니까 가이드를 보고 길이를 잘 설정하는 게 사실 커트의 전부인데 가이드를 조금 어설프게 보다 보면 아무래도 커트의 디테일이 좀 떨어지거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쪽은 다 끝난 거예요. 밑에 쪽 지금 다 끝난 거고 이제 오버 쪽 남았죠. 위에는 그라듀에이션으로 조금 덮인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피보트 섹션을 쓴다고 얘기했었고 두상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서 어디까지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지 봐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넘겨놓고 보는 거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레이어로 갈까? 그라듀에이션으로 갈까의 차이인데 잡아보면 돼요. 잡아서 쭉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그라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자르면서 보니까 플랫 레이어의 느낌을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너 부분에 무게감이 쌓이긴 했는데 위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약간 디테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고 그럼 여기서 플랫 레이어 90도로 잘라주는 거죠. 떨어졌을 때 텍스처 확인. 이질적이지 않죠? 그리고 뒤로 와서 일로 와봐. 여기 부분의 웨이트를 확인하면 돼요. 이건 좀 웨이트가 좀 쌓인 거고 여기에서 좀 더 웨이트를 주고 없애고 싶으면 컨벡스. 좀 더 없애고 싶으면 더 많이 컨벡스. 완전히 없애고 싶으면 들어서 컨케이브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세심하게 잘라봐도 돼요, 여러 번에. 그럼 나눠서 여기서 이제 피보팅을 한다고 하면 얘를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의 섹션을 타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베이스로 레이어의 가이드에 잘라놨던 섹션을 보고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온베이스로요? 네. 여기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여기서 반 갖고 오고 그쵸 아홉 핀 거로 잘라야 돼요. 맞아요. 각도는 들지 않았어요. 플랫이니까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아니 그렇게 빼지 않았어. 쭉 가서 맞아요. 가이드를 잘 봐야 돼. 가이드가 왜 안 보일까? 아니요. 봤을 때 머리를 정확하게 앞뒤를 나눠보고 나눠진 상태에서 잡았을 때 밑에까지 정확하게 갖고 와 가이드가 보여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잘라야 되는데 기존 가이드보다 또 조금 짧아졌죠. 정확하게 잡아서 했을 때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를 좀 더 많이 갖고 와야 돼. 여기가 히터 밑자리라 제일 따뜻한데 날씨가 춥네 오늘. 그쵸? 한 번에 잘라요? 한 번에 잘라요. 레이어는 원래 이렇게도 잘라요? 아니지. 이건 킵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잡아봐요. 한 번 더 잡아서 위에 코너 부분 제거해야 돼. 여기 지금 코너가 생긴단 말이에요. 봐봐. 봐봐. 내가 말한 가이드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 여기도 잘라요? 아니요 밑엔 자르면 안 돼요. 위에만? 네 위에만.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손을 잡을 때 봐봐요. 손을 잡을 때 일단 손 잡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고 섹션 깔끔하게 나눴잖아. 잡고 그대로 잡고 쭉 당기지. 쭉 당기지. 여기는 아까 많이 짧아졌던데 여기서 가이드를 다시 만들잖아. 그럼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 봐봐. 이렇게 들어보면 길이가 맞아요 지금. 그러면 이 베이스가 맞는 거고 근데 중간에 살짝 파먹은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잡고 얘 길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왔어. 얘는 가이드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가이드대로 잘라주면 다시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앞으로 한 단만 더 온베이스로 자르고 나머지는 다 포워드 오버 디렉션에서. 느낌을 보자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쉐입이랑 이런 건 테크닉이 잘 들어갔어요. 많이 부족한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그럼 일단 라인을 리파인 하는 거죠. 일단 이게 완전 스퀘어는 아니잖아요. 저 반만 먼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스퀘어보다 살짝 라운드로 가지고 자 여기에서 볼게요. 귀 뒤로 꼽아보면 꼽았을 때 튀어나온 머리들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지 계산이 가능하죠. 이렇게 꼽았을 때 저 나오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서
라인만 살짝 트리밍이죠. 이런 느낌. 똑같이 아까랑 섹션 똑같이 밑에 떨어지는 그라 섹션이랑 똑같이 잡고 자 여기서 이걸 제거해 줄 건지 유지해 줄 건지는 볼륨감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숏컷은 날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질감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좀 가벼워지게 눌려야 되니까 잡고 여기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얘는 일단 건들진 않아요. 얘를 미리 건들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요. 그리고 너무 무거울 때만 안쪽에서 한번 걷어주고 다시 섹션 나눠서 자. 아까는 약간 트라이앵글 들어갔는데 이번엔 그냥 들어갔던 섹션 그대로 들어가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라운드가 돼야 되니까 자, 라인 조심히 주고 생각보다 텍스처 양이 좀 많아요. 여기서 돌려서 벌써 좀 샤프해진 느낌이 겉에서 수술 쳐주니까 좀 달라붙는 느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여기서 손가락을 안 쓰는 이유를 알아요? 텐션이 들어가면 뜯겨 티님은 그래서 이렇게 콤을 두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여기는 겉단에 볼륨감이 살짝 있어야 되니까 안에서만 눌러서 대략적으로 시작해봐요. 이쁘다. 이쁘죠. 자 여기도 쳐줄 거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하면 겉에가 날아가면서 너무 라인이 얕아져서. 해주고 자 샤프하게 뺐죠 뒤에 그럼 사이드 똑같이 사이드 약간 호리존탈처럼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라인 쪽은 전체적으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라인만 안에서 쳐주고 위에서는 다시 위로 쳤다가 다시 안으로 쳐주고 밑에까지 다 쳐요? 응, 밑에까지 다 쳐도 돼. 그렇지 그렇게 더 눕혀도 돼. 마지막에 찝을 때. 그 내가 친 거를 보면. 엄청 얄쌍하다, 그치? 이거 이 정도로 안 하면 제품 발랐을 때 안 붙는다. 이렇게 하면 반발 튕겨나 다시 중간 부분 밑으로는 최대한 좀 얄쌍하게 만들어줘야 제품을 잘 발라야 되는데 오일이랑 로션이랑 발라서 네이프에 좀 많이 묻혀줘야 돼. 언더라인 쪽 이렇게 위에는 두고 사람한테도 똑같이 왜냐면 여기에 제품감이 좀 있어야 얘네가 좀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해서 굉장히 잘아. 이쪽이 너무 예쁘다. 다른 건 이쪽이 잘 잘랐는데 스타일링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코너를 제거해 주는 거지.